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10월 16일 1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1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물론 뭐 아까운 것도 역시나 또 많이 있었지만은 1-3착, 2-3착 한 거.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시원하게 메인 한 방. 역시나 제주는 조철이다. 제주 예상. 제주 경마 4경주에서 오리지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때려냈죠. 36.8배짜리. 완장으로 갔다 백판짜리 1번마 해리킹에다 갔다 때리면서 5번마 천하비상 대가리로 1번마 해리킹 점 하나 찍혔습니다. 5번 1번 한방 36.8배짜리 완장으로 하나 또 때려 먹었고요.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2경주였죠. 제주 A급 승부. 뭐 8번마 불나방, 4번마 마리오, 7번 포리스탈라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렸고, 조철의 A급 승부 달러박스 1번마 천지백호를 놓고 1번 7번이었죠. 1번 7번, 1번 7번 17.9배짜리 딱세 방으로 갖다 때려냈습니다. 복승식도 12배가 나왔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3경주죠. 또 하나 요거 승부처였으면 요것도 상한가죠. 일반 경주기 때문에 상한가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도 상한가 같이 또 한탕 찍어 먹었습니다. 1번 아라강자, 2번 황금향, 5번 13층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중대끼리 막 빵꾸가 많이 났었죠. 조철의 완짝 막건 바로 6번마 제주 요격기였습니다. 김준호 기수 1번 6번 완짝에 2번마 황금향이 방어인데 6번 1번 2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쌍승식은 바뀌었어요. 16.0배. 하지만 복승식도 9.5배, 뭐한 10배 남짓 되는 거, 연장으로 2경주에 이어서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2번 황금향의 3복승까지 해서 10배짜리. 그리고 제주 5경주죠. 오늘 제주 경마 또 역시나 싹쓸입니다. 2, 3, 4, 5. 2번 장타왕. 1번 세기등급 복승식 8배, 쌍승식 24.5배. 1번 세기등급에 2번 장타왕이었죠. 한 8배짜리 또 찍어 먹었고요. 자, 마지막 A급 승부가 또 멋지게 갔다 배당으로 갔다 꽂았습니다. 5번 승부사하고 9번 빅터문, 5번, 9번이 최저배당 갔죠? 거기에 8번마 마이티즈가 대끼리 준대끼리 새놈이 막 뚫렸어요. 5번, 8번, 9번. 자, 조철의 마지막 달러박스 A급 승부처. 자, 하나짜리. 1번 게이트에 있는 샤네원이라는 마필. 조한별이가 기승을 했지만 멋지게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1번, 5번, 7번, 40.0배짜리, 복승식도 15배, 3복승이 기가 막히게 나왔죠. 83.0배. 자, 이렇게 마무리 A급 승부까지 시원시원하게 갖다 배당으로 때려 먹었는데, 야, 오늘도 이 1, 3착이, 이거 참 돌아버리겠네요. 이거 1, 3착. 초장에 1경주, 2경주부터 1, 3착 삑사리가 났고, 과천 3경주의 A급 승부도 2, 3착.
그죠? 과천 사경주 메인 승부는 착차 없이 또 1착, 4착이에요. 6경주에 또 1, 3착, 30배짜리. 9번 리마커블. 5번 매니골드 놓고 5번, 9번을 했더니 거기 또 8번 스트롱벌처가 껴들어옵니다. 8경주도 또 1, 3착. 아무튼 오늘 1, 3착이 한 대여섯 개가 나왔나 봐요. 그런 와중에 또 찍어 먹을 거는 또 찍어 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아무튼 오늘은 상한가 메인 한방 오리지널 짜리 한방 제대로 갖다 조철 스타일로 찍어 먹은 거 위로를 가지면서 자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 드립니다. 자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369텐 2369텐 부산 경마는 2경주, 5경주, 6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2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오늘 첫 승부처예요. 과천 2경주, 과천 2경주에 자, 오늘 첫 승부 메인 승부로 들어가니까 자, 요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걸렸어요. 이거는 짭짤한 중배당으로 요거 무조건 하나 걸린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과천 2경주 발주 시각이 11시 10분이니까 암만 못해도 한 10시 반까지는 입장을 하셔야죠. 그래야 11시 10분 베팅하실 때뭐 문자도 받고 ARS 들으실 분도 붙고 자 요거 오늘 이경주는 대끼리 마번이 아닌 짭짤한 중배당 마번이기 때문에 걸리면 상한가다.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예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요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달러 박스죠. 자 제가 여기 위에다가 써놨는데 분명히 요놈이 우승각인데 엄한 놈들이 팔린다. 일단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바로 4번 원더풀 인디죠. 원더풀 인디 원더풀 인디라 그래서 이거 인디밴드 자마가 아니고 퍼지 자마입니다. 퍼지 요거 조철하고 맨날 PC방에 같이 오는 그 이시돌 목장이에요. 이시돌 목장 그 목장장이 또 조철하고 같이 맨날 PC방 옆에 앉아서 같이 오락도 하고, 말에 대해서 이거저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번 파워풀 인디, 직전 경주 데뷔 이전 만에 문성에게 갖다 때렸죠. 직전 경주 이 쾌향이라는 마필이 승군전에서도 배당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막공 깼죠? 쾌향이. 자, 이번 경주 4번마 원더풀 인디, 직전 경주 나름 센 편성이었고, 끈끈한 모습 보였고요. 자, 이 7번마 메타블레이드입니다. 메타블레이드. 자, 이거, 메타블레이드. 요번 경주, 얘네 둘이, 최저 배당이 갈것 같습니다. 요것도 용근이가 직전 경주에 데뷔전 부터 곧바로 취입으로 올라오면서 때려 먹었는데요. 그래서 4번, 7번, 4번 원더풀 인디, 7번 메타블레이드. 이두 마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데, 자, 결론만 딱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4번만 원더풀 인디하고
7번 메타블레이드라고 서로 빠팅 안 하고 뭐 4번 언더프린디가 선행가는 그림이고요. 7번 메타블레이드는 쫓아오는 그림이죠. 자, 4번, 7번이 아마 최저배당 뚫려 있을 건데 중간에 아마 붕 떠가지고 배당이 아마 붕 떠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조철이 또 달러박스 대가리로 여러분들께 승부처 불러드리면 그놈으로 바람이 또 엄청 불어제낄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조철이 메인 한방 갖다 때리면 배당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미 제가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4번, 7번 말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 달러박 산놈이 현장에서 아마 바람이 좀불 것도 같은데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먹을 만한 상한가 때릴 만한 그런 배당은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가 자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연타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A형 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3경주는요, 인기마 접전인데 한 대여섯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여섯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안쪽에 2번마 매직 모카신, 직전 경주 선행 전개하다가 상대가 좀 셌죠. 슈어윈의 한강 돌풍에 따였어요. 다 와갖고 따였습니다. 다시 한번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 재도전하는 거죠. 3번마 블랙 초콜릿. 자, 역시나 매니피 새끼다. 역시나 능검 받을 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특히나 얘는 지금 3살이죠, 3살. 3세 데뷔를 합니다. 다른 마필들 대부분 2세 데뷔를 하는데 3세 데뷔하는 만큼 쉬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죠. 승부 의지가 만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3번 좋고요. 자, 5번마 비체카. 그다음에 9번마 골드카이저. 5번, 9번 두 놈이 선행 전개가 또 빠킹입니다. 안쪽에 2번, 3번도 그렇고. 자, 그중에서 얘가 아마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5번 비체카가 보자. 그죠? 자, 5번 비체카. 발음하기도 더럽네. 비체이카. 자, 얘 많이 팔리죠? 여기서 제가 꺾는다는 소리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인기마. 자, 5번마 비체카. 여러분들께 보너스 팁. 직전 경주에 이빨 쏜 겁니다, 이게. 이 이동화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빨 쏜 거예요. 물론 앞에 가면은 전전 경주 마냥 조금 더뛸 수는 있지만 앞에 가기 틀렸죠. 2번 매직 모카신 빠르죠. 3번 블랙 초콜릿 빠르죠. 얘는 외곽 뺑뺑 도는 겁니다, 그냥. 자, 5번마 비체카. 아까 여기 보셨듯이, 자, 인기마. 하나, 불안하게 보는 인기마. 5번 비체카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또한 마리, 인기마 거꾸로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불안한 인기마가 그래서 두어 마리 삭제를 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대가리만 잘 세워가지고, 인기마 접전, 대여섯 마리인데, 그 중에서 두 마리 꺾어내면, 대가리 하나 세우고,
딱 두세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놈이 확실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도 의외로 짭짤하게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두 번째 승부처. 자, 역시나 큰 배당은 아니지만 달러박스 승부로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천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죠.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국산 6군,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자, 찍어먹기. 두놈 땡땡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입니다. 막권 압축해서 단방 두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리얼마. 3번마 리얼마. 요즘에는 뭐말 이름도 상당히 희한하게들 전화가지고 대부전에서 오스처리 신인 기수가 타고도 선입전개로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습니다. 이제 승군전에 24조에서 뭐 성수마방에서 문세영 기수 부르면 최선 승부 좀 해달라는 얘기죠. 다만 이마필이 이 주행심사 받을 때 오스처리가 모래를 좀 맞으니까 말이 뒤로 쭉 밀려요. 다행히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모래를 조금 맞아도 직선에서 다시 올라올 그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문세영 기수가 그걸 모르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자, 3번마 리얼마 대가리에 자, 후차권에 다섯 마리로 딱 압축이 됩니다. 뭐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했고 승군전 맞는 2번마 유니코네이트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는 2번 게이트죠. 4번마 검은질주 역시도 직전 경주에 깔끔하게 아연이가 대가리 치고 승군하는 마필 요것도 선행형이에요. 2번, 4번. 자, 반면에 5번마 글로벌 파워는 2번, 4번이 선행 가는 거 보내놓고 2역 기수가 직전 경주도 외곽 2선, 외곽 2반매 물고 끈끈하게 버텼죠. 자, 승군전 맞은 놈들입니다, 다. 2번, 4번, 5번. 다 승군전 맞은 놈들이고, 6번마 울트라삭스. 문세영이가 타고도 2착 승군했어요. 임다빈이 감량기수 태워놓고 쥐어 짜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안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한 끗발 아래인 것 같고, 자, 우리 도깨비 김옥성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야무진 배짱. 자, 요때 7월 23일 경주만 보여주더라도 여기서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그런 구미죠.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자, 8번마 야무진 배짱까지. 자, 2번마, 3번마 리월마를 대가리로. 지금 제가 한 다섯 마리 정도 불러드렸는데, 자, 요거,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합니다. 요런 거, 조철이 또 즐겨 하는 그런 승부처의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 3번마 리벌마, 대가리로 놓고, 자, 때리고 받치기, 딱, 깔끔하게 찍어 먹기 두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돈질 씩씩하게
하셔가지고 항구를 하시자고요. 요거 딱 두방 안에 쇼부가 납니다. 육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남았죠. 후반부 두 개. 자, 구경주와 식경주. 자, 후반부 두 개입니다.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아, 1600 별정 B형입니다. 1600 별정 B형. 자, 이번 경주는, 군소리 할 거 없습니다. 예. 메인 승부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이 9번마 천군이란 마필이죠. 9번마 천군. 야, 문세영이가 대단하긴 대단하죠. 직전 경주 장치열이가 대끼리 팔리고도 부러졌어요. 근데, 뭐, 말머리가 이상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문세영이가 타니까 곧바로,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9번마 천군, 과연,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2번 경주, 과연 전 경주나 전전 경주,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 그랬는데, 자, 요번 경주는 외곽으로 밀린 천군, 자리 잡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죠? 경주거리도 1600으로 줄은 게 얘한테는 결코 유리해 보이질 않습니다. 추입력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는 놈이기 때문에. 자, 9번마 천군이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맞습니다. 뭐, 천군. 보면, 천대가리 팔리죠? 9번마 천군. 역시나 문세영 파워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로 팔리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리는 6번마 천군, 아, 9번마 천군,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얘는 무조건 이겼다, 얘는. 얘는 무조건 이겼다, 딴 놈은 몰라도. 그래서,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딴 놈은 몰라도, 천군은 얘가 이긴다. 그럼 천군이 누구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이 바로 천군인데, 걔 대가리를 이기러 갈 놈이면은, 얘가 달러박스 쌍대가리가 맞잖아요. 그죠? 자,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거기에 9번마 천군이라는 마필만 부러져 준다면 고배당으로 환수를 하는 그런 경주가 바로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갑니다. 10경주. 자, 요것도 또 재밌어요. 10경주.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후반부 두 개 구경주와 식경주인데요. 대가리는 있습니다. 대가리. 1번마 두선멍군이죠. 1번마 두선멍군. 직전 경주에 아쉬운 좀 실수라면 실수. 아니면 느슨하게 탔다면 느슨하게 탄 거죠. 바로 1번마 두선명군입니다. 임다빈이가 이게 3연속 입상을 한 다음에 직전 경주도 역시나 팔렸어요. 대끼리 팔렸는데 열린 분한테 뒤통수 따였죠. 안되겠다. 박태종이 불러와. 10조에서 임다빈이를 내리고 박태종이하고 호흡을 맞췄었죠. 5월달에. 자,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3착, 그것도 다빈이가 타고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그냥 갖다 쏘고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번마 이스트반 같은 애들이 김태희 기수 감량에 쏘고 나간다면 보내주고 2번매 물고 들어가도 한 자리는 충분하다. 1번마 두선멍군 대가리입니다. 자,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요.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의 포인트가 뭐냐?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그 두 마리를 꺾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 두선몽구는 대가리 왔죠. 대가리 왔다 그랬어요. 두선몽구는 대가리인데, 자, 3번 헤들메, 4번 이스트반, 6번 일격필살, 8번 스프링꿈. 2번 장산플라이하고 스트라이드업은 뭐 얘네들 들어오면 틀리는 거죠. 자, 요 네 마리 중에 두 마리 꺾는 승부입니다. 두 마리. 당연히 큰 배당은 아니겠죠. 자, 과천 마지막 10경주 찍어먹기 메인 승부. 1번마 두선몽군. 두선몽군. 박태종 기수의 두선몽군을 대가리로 놓고 딱 두 방으로 정리해서 끝내는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 첫 번째로 두선몽군의 일격필살. 아마도 얘네 둘이 대가리가 대끼리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으로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요 두선몽군의 일격필살 완전히 꺾든지 아니면 받치든지. 오케이? 얘네가 주력 막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나머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간방 지져 먹겠습니다. 10경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 이놈의 목이 이제 완전히 갔네요. 오늘 내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나? 아, 마지막 경주도 제가 소리를 좀 질렀어요. 아, 그거 진짜 1번 세뇌 초이스였나요? 기가 막히게 따고 들어왔죠? 자, 부산이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2, 5, 6.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내일 바쁘죠, 진짜. 내일 오전 2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바쁠 것 같은데, 아침에 막 헤매지 마시고, 요 방송 끝나면 내일 신청하실 분들, 어차피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입금하고 주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고 저희 운영자도 일하기가 편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 자, 좋아요 하나씩들 좀 눌러 주시고요.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뭐 기복마필들의 접전인데, 기복마필들의 접전인데 일단 축이 있죠. 9번마 이터널 에이스입니다. 등짝도 유연명의로 바꿔놨고 임성실에서.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앞에 가는 놈들이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9번마 이터널 에이스죠. 이터널 에이스. 외곽에서 대가리 오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다. 자, 9번마 이터널 에이스. 자, 요놈 대가리고. 자, 요번 승부 포인트는요. 이게 최저 배당이 뭐가 갈까요? 자, 9번마 이터널이 대가리가 팔리고,
5번마 커먼 퍼스트가 최종 회당입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죠. 5월 달에 뛰고 9월 3일 날 주행심사 받고 나오는데, 요때 2차계 입상을 했을 때도 이빠이 갖다 쥐어짰습니다. 이빠이. 이맨 오브 더 필드인가요? 얘하고 착차가 많이 났었죠. 불안한 대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떠들고 있는 거죠. 자, 결론은 이번 찍어먹기 승부처의 포인트는 상당히 느린 흐름의 경주, 페이스가 상당히 느린 흐름의 경주다. 그래서 이 9번마 이터널 에이스가 외곽에서 따라 붙는, 아니면 선행까지 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약한 편성을 만났어요. 얘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거이고, 반면에 현장에서 분명히 얘가 뭐 대길이 거의 팔리겠죠. 임성실이 탔겠다, 직전 경주 입상했겠다. 자, 요놈을 이기러 갈. 자, 9번 이터널 에이스는 몰라도, 얘는 몰라도, 적어도 5번을 이기러 갈 놈이 드글드글 셌죠. 그렇다고 이거 뭐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자, 요 중에서 옥석을 골라가지고, 5번 커먼 퍼스트는 받치든지 빼든지 해놓고,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 중배당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은,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두 개죠. 부산 5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먼저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4군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자, 달러 박스 놓고 10배짜리 완짱 상한가 고고싱이다. 자, 부산 오경주는요, 요거 딱 걸렸어요, 딱. 자, 요거 오경주 메인 승부. 7번마 어게인 터치죠, 어게인 터치. 주행심사 오랜 공백 이후에 재검을 받자마자 직전 경주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이게 만만치 않게 생겼어요. 직전 경주 마냥 편하게 선행을 가겠느냐? 자, 4군 승군전이에요. 부담은 좀 내려갔지만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잖아요. 얘 잣나무길도 선행, 2번 일념천하도 선행, 4번 BK 하나도 선행, 5번 크라운 펑키도 선행, 6번 알파송당도 선행. 머리 아프죠? 자, 과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선행 편하게 받은 것만큼 선행 받고 돌수 있겠느냐? 저는 의심을 한다. 의심. 자, 이거는 배당이 없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이죠. 여러분들께 왜이 7번마 어게인 터치를 의심을 하는지 제가 목이 아프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과도하게 팔릴 거 어차피 많이 팔려라 이거지. 요번 경주는요 아마 배당이 이것도 중간에 붕뜰 거예요. 평균 배당이 좀 높게 나올 거란 얘기죠. 자, 부산 우경주.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또 자, 7번 마 어게인 터치 왕 대가리가 팔리는 인기 1위 마필이지만 부러질 확률을 염두에 두고 조철에 딱 걸린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오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치질 테니까 역상승식까지 잡아가면서 멋지게 상한가 한방 때려 봅시다.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파가지고 아주 자 이제 마지막 경주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등급 1200 핸디캡. 1군 후덜덜한 그런 편성이죠. 이번 경주도 또 인기 1위가 불안하다. 1군에 1200. 하지만 1군에 좀 덜덜한 그런 마필들이죠. 형네 뭐 1200, 1400 1군 최고 마필은 아마도 어마어마하죠. 현재는 그죠? 어마어마. 자, 요거 1등급 1200 중하위권 약편성인데 자, 이 9번 마 KNN벨을 우승컵을 안았던 9번 마 캄스트롱 이때가 KNN 배죠.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입니다. 2연명이 직전 경주도 서강주 기수가 선행으로 완승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는 만만치가 않게 생겼어요. 뭐냐? 죽을 때 죽더라도 얘는 선행이 아니라 완전 도주죠, 도주. 벌마에스타. 얘가 머리 아프다 이거죠, 얘가.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벌마에스타가 일단 앞장을 조집니다. 거기에 안쪽 게이트는 2번 마 부산항 갈매기가 딱 자리를 잡을 거예요. 요거는 전개를 한번 좀 잠깐 보시자고요. 자, 4번 마 벌마에스타가 무조건 선행이죠, 얘는. 그만큼 가다 선행을 갑니다. 자, 2번 마 부산항 갈매기가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한 요만큼 자리 잡을 거예요. 얘는 선행 갈 필요 없죠. 4번이 어차피 쏘고 나가니까. 그러면, 이게 9번, 10번. 얘네 둘이 선행형 마필들인데. 자, 9번은 요 옆을 돌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요만큼 돌면 되는데, 4번 벌마에스타가 왕창 빠르기 때문에, 얘 페이스를 쫓아가다 보면, 퍼질 것 같고, 얘 무리 않고 요러고 뒤따라가면 모래 맞을 것 같고, 이게 깝깝한 거예요, 전개가. 자, 1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얘 지금 9번
이 캄스트롱이 대가리가 팔려요. 그잖아요. 9번 캄스트롱이 대가리가 팔려. 찬스다, 이거지, 찬스. 얘가 대가리 팔리는 순간 우리는 무슨 찬스다? 돈 때려 먹을 찬스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 9번 캄스트롱을 이기러 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을 대가리를 놓고 아나짜리에 붙여가지고 중배당 한 방으로 시원하게 완장을 조집니다. 이 9번마 캄스트롱은 뭐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고 9번마 캄스트롱에다가 놓고 때리는 마법도 없고 주력으로 가는 마법도 없어요. 잘해야 받치기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부산 육경주 마지막 달러박스 승부처 요것도 상한가 걸린 것 같으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16일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내일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출발해요. 2경주, 9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